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봉도사 메밀밭 문재인 교토식 메시지 통역 해석 전문가 록봉기가 분석을 해줄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깊은 뜻이 있어 보이진 않지만, 왜냐면 좀 문장이 길어야지 내가 해석 제대로 해줄 수 있는데, 통도사 메밀밭 요것만 썼어. 해석하기 어렵게 말이야. 자꾸 해석당하고 비밀 메시지 전달하는데 중간에 록봉기 같은 애들한테 뽀록 나니까 짧게 남겨요. 일단 두 개의 단어야. 통도사랑 메밀밭. 통도사부터 보자. 통도사는 많이 느낌이가 오는 게 있지. 통도사라는 것은 한동훈이 올해 1월 달에 양산 통도사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양산 통도사에서 문재인이 사는 양산 하북면 자택까지 직선 거리로 500m 정도 걸어서 밥만 먹으면 갈 수도 있는 거리야. 근데 왜 통도사 메밀밭 요 사진을 남겼을까? 근데 한동훈이 통도사 왔다가, 아니 그렇게 가까우니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인사들이러 갈 수도 있지, 만나러. 근데 난리 난 거야. 강력 대응하겠다. 요게 만나러 갔다는 의혹이 있었잖아. 그런데 국힘에서 한동훈 문재인 만났다고? 전혀 사실 아니야. 악의적 허위 사실,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하고 보들갔던 거 보면 만날 수도 있잖아. 아 예, 가서 정치판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조언 받을 것도 조언도 받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눴습니다. 얘기해도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아 메밀밭, 메밀의 풍경 이렇게 남기면 되는데, 통도사란 단어를 넣은 거는 한동훈을 언급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근데 내가 확대 해석하고 소설 쓰는 것도 있긴 있겠지만, 항상 메시지를 자기 신천지나 친문, 문꼴 호소리, 문파 이런 애들한테 메시지 전달을 좀 해준다고. 그래서 통도사 한동훈에 대해서 신천지 애들한테 지켜주라는 요 정도의 언급이 아닌가. 한동훈 챙겨라, 이런 신천지 문파 댓글 부대들에게 지령을 내린 것이 아닌가 싶어. 한동훈은 문재인 꼬봉이에요. 내 애청자들은 문재인의 꼬봉이 윤석열이라는 거 다 알고, 그러면 윤석열의 꼬봉이 한동훈이니까 문재인의 꼬봉인 건 맞잖아. 한동훈도 그렇게 언급했어. 민주당에 적개심 없다고. 작년에 문재인 정부 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했던 좋은 시기였다, 화양연화였다고. 그리고 이게 작년인가, 문재인 수사 요청 대상 제외해버렸어요. 윤석열이 문재인 못 죽인다, 그냥 문재인의 반대파에게 이재명을 친 것일 뿐. 내 인생의 화양연화, 제일 찬란했던 좋았던 시기, 리즈 시절은 문재인 정권 초기였다. 당시 민주당이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준 걸 기억한다.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어요. 문재인이 안기부 사법시험 3차 면접, 안기부 요원 면접 볼 때 했던 워딩이랑 똑같네. 안기부 요원이 너 학생운동하고 그런 새바가였는데 바뀌었냐? 물어봤더니 자기는 자존심이 있어서 나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고 대답을 했었대. 그 워딩이랑 똑같네. 그래서 한동훈은 문재인 꼬봉이야. 자기 꼬봉을 한동훈 심어놔. 조국 신당을 문재인당 만들어서 새로운 캠프 하나 만들어놨고, 이재명의 민주당 안에 김민석이라든지 박찬대라든지 전현이라든지 다 꽂아놨어요. 탕단 정치도 아직도 하고 있고, 쌍꺼풀 하고 필러 재주입하고 튜닝해서 정치판에서 설치려고 준비 완료했어. 또 새로운 미래 애들도 만나고, 전병헌 그리고 박찬대도 불러서 조국 신당 교섭단체 기준 완화하라고 지령 내리고, 한동훈한테도 너 준비하고 있어. 통도사 요 단어라고 보는 거야. 너무 소설 같아. 문장이 너무 짧아서. 근데 통도사로 연결되는 거는 지금 정치판에서는 한동훈이라고. 그 다음에 메밀밭 나오는데, 왜 생뚱맞게 메밀밭 앞에서 사진을 쳐찍고 그러냐. 근데 메밀이란 것은 일본 친일파가 메밀, 소바를 쳐먹고 싶다 이건 아니겠지. 메밀 하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이효석 작가의 메밀꽃 필 무렵이 생각이 나지 않아? 나는 요게 유력한 해석으로 보는 거야. 메밀꽃 필 무렵, 요걸 메시지를 전달해 주려고 메밀밭 했는데, 왜냐면 록봉기 같은 애들이 해석해 주면 안 되니까 어렵게 남긴 것 같은데. 근데 메밀꽃이 언제쯤 피나? 9월 10월쯤에 피는 꽃이에요, 메밀꽃이. 그러면 딱 지금이야. 9월 10월 이번 달, 다음 달. 이게 크다고. 9월 10월에 뭔가가 있어. 얘네들 작전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황이야. 우리 지금 정치판은 엄청난 혼돈의 상태로 분명히 이번 가을에 들어서 작전이 제대로 들어와. 윤석열 끌려 내려오고 개헌하자는 움직임 전방위적으로 들어오고 작전 들어갈 것 같아. 이거 되게 셀 거야. 무시무시할 것 같아. 이재명도 8월 30일 이런 언급했지. 우리의 이번 가을은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갈까요? 이재명도 알고 있어. 이재명이 살짝 스포를 해준 거야. 스포. 이번 가을에 뭔가 큰 게 있다. 이번 가을은 어떤 얘기들을 만들어갈까요? 이재명도 대비를 해놨단 얘기야. 뉘앙스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좋은 뉘앙스거든. 이재명도 알고, 문재인도 알고, 내각제 개헌 세력과 이재명과 민주 세력들의 대전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는 건 인식해야 돼. 느낌이 오지. 메밀, 9월 10월, 이재명, 이번 가을, 이재명도 알고, 친문, 내각제 개헌 카르텔들도 아는 거야. 이제 이번 가을 9월 10월이다. 뭔가가 있다. 근데 빤히 보이잖아. 이건 개헌이라고. 친문 세력들이 모든 전투력을 총동원해서 조국이 됐건 누가 됐건 간에 어찌됐건 밀어붙일 거야. 문재인도 메밀밭 요거 하나로 시기, 타이밍을 알려준 거야. 9월 10월이다. 준비들 하라. 나는 요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어. 더는 못하겠어. 너무 글이 짧아. 한동훈 너 준비됐냐? Are you ready? 이렇게 불러준 거고, 조국이나 민주당의 탕란 정치하는 지 꼬봉들은 이미 다 접수됐고 완료됐고, 그래서 국힘, 민주당, 조국신당, 새로운 미래, 온갖 내각제 개헌 카르텔 다 같이 준비해라. 우리 들어간다. 이재명도 이걸 알고
이번 가을 언급을 한 거고. 재밌겠다야. 9월, 10월 우리 이재명이 우리 지지자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도 하셨으면 좋겠어. 우리도 힘 좀 쓰게 혼자서 버티지 마시고 우리 민중들에게 투명한 메시지 좀 전달해 주세요. 바보들은 이상한 시그널만 자꾸 이재명 시그널이라 그러는데 투명하게 좀 알려주세요. 김민석, 박찬대, 잔존수박들 조국 교섭단체 만들어주자고 밀어붙일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